돼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존재 의의는 엘더를 제거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것. 네이티브, 안드로에이도스. 어느 쪽이 진짜 인류일까? 한 종을 멸절시키고 다른 종만 남게 된다면 그걸 구원이라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 두 종을 구원할 길이 있다면 가보고 싶어. 그 길의 끝을. 그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야. 그래. 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서로의 거울 같은 존재. 너의 선택이 당장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수는 없겠지만 미래의 열쇠가 될 것만은 분명해. 자. 그래. 이브... 이브예요? 응. 뭐라 말하기는 힘들지만... 릴리, 네가 기억하고 있는 이브가 맞아. 걱정했잖아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 될까봐. 릴리... 콜로니와 커넥트 완료. 프로토콜 전송 중. 주변에 강력한 네이티브 반응. 전쟁 모드로 전환합니다.
부적절한 방해 요인이 있습니다. 마더스피어, 당신은 처음부터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마음에 들진 않아요. 하지만 마더스피어와 하나가 되고 싶지. 헤아리는 밤, 미래를 예측한다는 건 그렇게 별빛을 쫓는 것과 같죠.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을 더듬으며 헤매는 것, 어느 빗물에 닿을지는 감히 알 수 없어요. 지금처럼 미지의 존재가 태어나고 가본 적 없는 길을 가야만 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 미래를 섬깁니다. 설령 그 미래가 예상과는 전혀 다를지라도. 마더스피어? 반갑습니다, 이브. 당신은
내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 주었어요. 마지막 선택은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소리는 집어치워! 이것으로 이브 프로토콜이 종료됩니다.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내려 하지 마! 그럼 이만. 기다려! 그렇다면 기대에 부응해주지. 그리고 다시 만나요.